부자가 되고 싶다. 예. 노력은 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는데? 돈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 돈을 벌고 있는 중. 근데 알아가고 뭐 지금 돈을 번호하고 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본인은 마음부터 잡아야 돼. 마음이 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마음에 안정이 안 돼 있다고, 안정. 그리고 본인 이 사주면 사실은 직장인 사주나 직장 평범한 직장인 사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거는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달이 되든지 아니면 유흥 종사가 돼야 되는 사주예요. 네. 네. 유흥 하는 일이 뭐예요? 저 자영업이에요. 무슨 일 하시는데? 저 피자 치킨. 피자 치킨? 네. 근데 나중에는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쪽 있잖아요. 좀 유흥 쪽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잘생겼던가요? 아니 잘생긴 건 잘생겼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이 왜 따로따로 보이는지 모르겠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이건 뭐 좀 시간이 더 지나 보면은 알겠지. 근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자가 되려면. 근데 사주는 이 건달 융 이쪽으로 가는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뭐 깡패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네.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건달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잘만 풀리면 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은 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판단을 내가 잘못 내리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때 투자를 한다든지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옮긴다든지 그런 순간의 판단을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모든 일에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면 좋고 그리고 사주로는 술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술로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술로 인해서 주변 사람하고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의 직성. 직성이 뭐냐면, 이제 성질이야, 성질. 쉽게 얘기하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분에 판단을 내리고 기분에 움직이면은 뭔가 안 좋아진다.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뭐든지. 결혼을 좀 빨리 하겠네. 언제쯤 할까요? 빨리 하면 뭐 한 30 전네? 나 30 이후에 하고 싶은데. 근데 빨리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약간? 내가 볼 때는 서른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보여져요. 뭐 31살, 2살도 될수 있겠지만, 28, 29도 될수 있다.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 가서 열심히 살면 뭐뭘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열심히 삽니다. 아, 열심히 사는 건 맞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 일에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하루에 17시간 일하는데요. 어? 제가 하루에 17시간 일하는데 17시간? 더 일하라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에, 일하는 시간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20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일더 하세요가 아니라, 일을 더 해라가 아니라, 요 순간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뭔가가, 이 말이 나온 거는 노력 속에 뭔 노력이 보일 것 같고, 노력 속에 또 뭔가 결과가 분명히 와. 예, 더 알려야 더할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 하는 최선. 저는 쉬는 시간에 안 쉬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오면서 전 난지 붙이고 있어요. 다른 가게들 안 붙이는데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치. 아, 그런 요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장사를 하고, 그 일하는 시간에, 매여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 안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서 내가 별도 만들고 세모도 만드는 거 이런 뭔가가 튀는 거를 하라는 거지. 자, 치킨집 사장들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 브랜드가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치킨을 튀기다 보니까 아, 이거 강정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는 거지. 육체적인 노력도 있지만 내가 뭔가 새로운 거, 내 뭔가를 바꿀,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새로운 거를 찾기 위한 노력. 그런 것도 노력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아니, 누가 피자에다가 계란후라이 올려. 미친놈 아니야?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런 것처럼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다며. 부자가 되려면 이 생각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 또 발전의 노력도 필요한 거지. 일을 이만큼 하는데 여기서 일을 더 해, 이건 아니고 일을 하는 안에서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추구를 해야지 계속. 그런 노력이 없다는 거지. 그냥 전단지 붙이고 아, 남들이 안 하는 것만큼 나도 그거 잘하는 거야. 전단지 막 붙여. 그리고 나는 남들이 요만큼 파는데 나는 이거보다 요만큼을 더 팔아. 이건 좋지.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잖아. 그지? 근데 똑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냥 나는 요만큼에 머물러 있는 거야. 계속 꾸준하게. 그죠?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뭐 10년을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가 트여서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야 크지 않겠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뭐 메뉴 개발에 대한 노력 뭐 이런 거를 좀 해보시라는 거야. 새로운 거에 좀 하는 거에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게 본인이 하는 거하고 틀린 거를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는 거에 뭔가 가미 시킬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찾을 수 있는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건강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왜 군대 안 가요? 예. 왜? 마음이 아파서. 마음 아프면 군대 다안 가나? 몸이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프니까 안 가죠. 그건 그래. 근데 진짜 많이 아파서 안 가는 거예요. 안 믿더라고. 근데 이 사주는 진짜 자수성가네. 본인, 남들은 본인한테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내가 할수 있는, 진짜,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인정을 해줘, 나도.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내가 또 노력을 얘기하니까 본인이, 더 해? 이렇게 반감을 가진 것 같은데, 아니요, 더 해야 된다면 더 해야죠. 근데, 지금 본인 이 자리에 온게 그냥 온건 아니다 소리는 나와. 이거 부자 되나 한번 들어봐봐.
네? 할머니 들어봐봐. 이거 할머니예요? 어. 돌인데요? 돌할머니. 안녕하세요. 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아봐. 서서서. 어. 실례합니다. 어, 여기 잡고. 네?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요대로 손 떼면 안 돼. 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해봐. 부자 될 수 있을까요? 들어봐. 오. 노력을 더하면. 야, 뭐, 야 이렇게 자꾸 손으로 들어야지. 씨, 몸으로 들고 일어나면은 다 들지. 자, 지금 누군데 다 하는 사업에 돈 벌고 새로운 거 매, 저기 찾아서 이 자손 다 부자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봐봐요. 좀 무거워졌죠. 근데 부자는 되지만 아직은 본인이 뭔가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은 아직 없어. 왜냐면 그것도 내가 뭐 나이가 있어서 철이 들고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생각이나 이런 기준들이 생기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은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아무리 생각이 깊다 그래도 40, 50, 60 먹은 사람만큼 생각이 깊을 순 없잖아. 그렇죠. 어, 근데 머리 회전은 빠르단 말이야. 머리 회전은. 안 빨라? 뭐, 아, 예. 이게 돌아가는 게 빠르다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장점이지만, 연륜이 쌓여야 그것도, 내가, 내 생각과 맞춰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그죠? 어. 그래서 그것만 잘 하면은 뭐 부자 되는 게 100만 원 있어도 부자 될 수 있고 1000만 원 있어도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의 부자가 돼야지. 마음의 부자. 그 이번 생에 글렀어요. 아유, 될 수 있어. 뭘 글르기는. 일단 뭐 차살 시도는 안 할 것 같고. 일단 돈은 벌어 걱정하지 마. 응?